크낙크낙 낙낙. 첫째 날 5시 10분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고요. 추워가지고 완전 모자을 했습니다. 근데 낚시할 때랑 복장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새벽 5시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안 춥네. 가봅시다. 배고파. 완전 깜깜해. 운동관에 올라가는 길.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뛰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우주 운동 끝내고 계단 오는 길을 하고 있어요. 땀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은 오전 8시입니다. 날이 많이 밝아가지고, 오늘은 쉬는 날이어가지고요. 오늘 일요일.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나와봤습니다. 제가 항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단 걸어가요. 여기서부터 뛰지는 않고 걸으면서 예열을 합니다. 현재까지 4km. 일단 오늘 목표했던 4km는 넘었어요. 오늘은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8시, 9시가 다 됐네? 지금 시각은 9시고요. 이제 애들이 일어날 시간이 돼서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안녕! 운동 끝내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뒤로 운동장이 보이죠? 짜란. 저는 저곳에서 항상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나오는? 세수도 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와서 씻어야죠.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집에 가서 씻으면 엄청 개운하긴 해요. 이게 한 1년치가 쌓이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예전에는 진짜 맨날 맨날 운동했는데 아침마다 러닝이 저는 좀 잘 맞아요. 러닝하는 게 제가 했던 다른 운동보다 저는 약간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나와의 싸움 이런 거. 러닝머신에서 뛰면 보통 10km 정도는 뛰거든요. 런닝머신에서 뛰는 거하고 로드에서 진짜 뛰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한 5km 정도만 뛰어도 로드에서 뛰면 진짜 많이 뛴 거고 10km 뛰면 아유 마라톤 한 거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좀 고층인데 이렇게 도착하고 나면 이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유일하게 계단을 오르는 시간. 30분이고요. 오랜만에 깜깜한 시간에 나왔네요. 오늘 기온이 엄청 훅 떨어진 날이어서 엄청 추웠어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자 6시 14분 지금까지 5km였습니다. 40분 5km를 뛰어서 6시 15분입니다. 자 여기서까지만 하고 마무리는 하려고요. 와 땀나는 거 보이세요?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에휴 땀이 엄청 많이 나. 오늘은 송년회가 있는 날이어서 좀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설렘설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 같아요. 오, 너무 어두워가지고 땀이 엉망진창입니다. 어쨌든 오늘 운동도 성공. 아, 등에 땀. 오늘은 1월 1일. 드디어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6시 30분. 오늘은 해 뜨는 시간 좀 맞춰보고 싶어서 일부러 좀 늦게 나오기는 했는데 해 뜨는 거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드디어 1월 1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가던 운동장이 아니라 스트리트로 좀 뛰어보려고 해요. 운동장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제가 항상 운동하던 길이 있거든요. 저희 집 이게 스트리트도 제가 또 뛰었었는데 그쪽으로 해서 오늘은 한번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로등이 있어서 좀 낫긴 한데 뛰면 이렇게 길이 내리막길 오르막길이 되어 있어서 더 힘들어요. 운동장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무릎에 또 좀 무리가 가기는 하는데 근데 또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오늘 땀 안 날 줄 알았는데 땀이 나겠다. 덥네요.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와 내리막길 이렇게 지금 제가 길을 따라서 왔고요. 반대편으로 열심히 뛰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뛰면 아마 해 뜨는 시간이
봄 되면 진짜 예쁘겠다. 봄이 되면 좋겠어. 여기가 다 벚꽃길이거든요. 봄에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봄이 기대가 됩니다. 이 마스크를 벗고 뛸 수 있게 되길. 눈이 꺼졌다. 어두워졌어.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 올라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속도 내서 가야겠어. 꺼져갈게. 힘들어. 6시 반에 출발했죠. 지금 7시 반이고 한 50분 정도를 뛰었습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해 보일 것 같은데 옥상으로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고 운동을 잠깐 하려고 해요. 저쪽에 해가 뜰 것 같지 않아요? 엄청 밝은데? 해가 뜨고 있습니다. 둥둥둥둥. 여러분, 해가 뜨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뜨고 있습니다. 오, 일출을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라꼬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2021년도 올 한 해에는 이 마스크 좀 벗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같아요. 너무 좋다. 세상에. 햇살을 받으며, 이거 봐. 새해를 햇살을 받으니까 이렇게 밝아요. 멋있는 일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해가 오늘 엄청 멋있게 뜨네요. 오늘 라꼬님들한테 해돋이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시간 맞춰가지고 런닝을 했는데 아 진짜 좋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지난 11월부터 지금 런닝을 새롭게 시작을 해서 11월, 12월 뭐 매일 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뛸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운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루틴을 좀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2020년도에 너무 많은 습관들이 제가 좀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막 근무 형태도 바뀌고 애들도 학교로 갔다 안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제 생활 자체가 너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루틴들을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2020년도 11월, 12월에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 루틴을 좀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1년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가 뛸 수 있는 한 매일 아침 뛰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아침 러닝 라이브를 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저 개인적인 목표를 지키고 저와 이렇게 모닝 루틴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마다 저의 라이브를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근데 런닝을 하는 게 사실 카메라 하나 들고 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단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도 혹은 아무도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저의 아침 러닝 라이브는 계속 될 예정이니까 2021년부터 새롭게 발전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올 낙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세상 모든 것을 낙아 올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우리 나뜨님들, 그리고 새롭게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 동네 가정이 평화와 행복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건강하시고요. 2021년도에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재밌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1월 4일 라이브에서 봐요. 안녕! 라이브를 하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겠지? 소통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소통 안 될 수도 있음. 소통 안 되는 CCTV 방송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안녕! 이제 집에 갈게요.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떠오르는 태양을. 와, 해가 엄청 커졌어요.